네, 안녕하세요. 호박 여러분. 헌터 호박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뭘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통발 500개를 걷어가지고 잡히는 해산물을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목만 보시면 통발 500개를 어떻게 걷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법적 기준이 1인 1통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통발 500개를 걷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조업 통발이란 게 있습니다. 어부들이 배로 하는 조업을 통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조업 통발을 얻어 타가지고 통발을 500개 걷어가지고 거기서 잡히는 것 중에 조금 좋은 것들이 있죠. 좀 비싸고 이런 거 조업하시는 분이 주시면은 그거 잡아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바로 검은 도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 고. 그 통발에서 막 요만한 막 장어나 아니면은 막 돌돈 뭐 요런 거 나왔으면 내 좋겠다. 자, 여러분 지금 시각 새벽 5시 반입니다. 자, 오늘 조 통발을 할 건데 여기 뭐 잡혀요 근데? 북발이 문어, 다금발이 초대형. 눈 돌아갔네 벌써. 다금발이 나온다고? 그리고 초대형 뭐라 그랬어 방금? 장어. 검붕장어 큰 거. 허벅지만 해 이거. 어이구. 얇네. 바로 한번 갈게요. 렛츠고. 자, 여러분 저 배를 탈 거거든요. 옳죠. 자, 여러분 여기 정리를 하고 있는 게 미끼입니다. 엄청나게 통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미끼를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발을 빼고 나서 안에 있는 걸 빼고 미끼를 넣고 다시 던지는 거죠. 자, 대략 한 시간 정도 가야 된다니까 조금만 쳐 잘게요. 자, 여러분 지금 도착했거든요. 자, 이제 바로 한번 걷어보도록 할 건데 걷어보기 전에 이 배가 어건이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연한 통발 어건이 있는 배입니다. 자, 바로 한번 걷어볼게요. 자, 여러분 저거는 문어집이라고 해요. 잡은 문어들을 여기다 넣으면은 서로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는 거고. 자, 저 공을 잡아야 된답니다. 저게 부표인데 저 부표 잡으면은 저게 로라에다 연결을 한 다음에 작동시키면은 자 이제 통발이 올라오는 겁니다. 한 줄에 통발이 몇 개가 있죠? 45개. 그럼 이런 게 지금 한 30줄이 있는 거 아니에요? 20줄이야. 900개네. 오, 집에 못 가네요. 죽었어요. 오,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시작부터 혹돔. 이야, 미쳤는데? 자, 여러분 혹돔 나왔습니다. 저번에 먹었는데 저거 진짜 맛있어. 오우야. 오, 사이즈 봐라. 우와, 물리면 진짜 큰일 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통발 장어 나왔네. 이게 초대형 장어예요. 아까 말했던. 뒤지실래요? 자리돔이랑 장어들 나왔습니다. 얘는 너무 작아서 방생할게요. 바로 다음 통발 나왔습니다. 오유, 예쁜 거 들어있다. 아, 혹돔 작은 거구나 저거. 이 혹돔은 크지가 않습니다. 아까 그게 진짜 크고 작을 땐 저렇게 혹이 없어요. 저 능성어 새끼 아니야? 자, 능성어 새끼인데 귀엽다. 큰 것만 잡아 먹다가 이거 보니까 좀 키우고 싶어요. 근데 얘는 너무 작아서 방생해야 돼요. 넣어버려. 다음에 잡아야 되니까. 아, 지금 양식이구나. 바다 양식. 뭔데 뭔데? 야야, 물 난다. 물렸으면 쫙. 물렸어. 어, 뭐야? 목삼이라 그래가지고. 어, 되게 작다. 네? 이게요? 예. 먹는 해삼이어서. 헌터팡님이 이번에 드셔보시는. 오, 아니 나 장어 먹을래. 어, 문어 두 마리. 이게 검은도 콜라스. 우와, 기가 막히다 이거. 문어 쇼핑하면 된다. 알아서 빨리 넣어. 문어 쇼핑. 자, 그럼 지금 쥐치 나왔는데 넓적 쥐치라는 쥐치예요. 오, 뿔을 엄청 세고 있네. 이거 눕힐 수도 있거든요. 장어 누워봐. 아, 오, 얘 안 눕히네. 얘 고집 있어요. 장어다 큰데 얘도? 오야 크죠. 저 정도면 저 뭐야? 이거 검붕장어 아니야? 자, 여러분 아까는 그냥 붕장어 안 하고였고 이제 나오는 게 검붕장어입니다. 얘가 2m까지 커요. 그 2m 잘 나와야 되네. 오야야야 뭐 멋있는데? 자, 여러분 나머지 잡것들은 다 빼줄게요. 자, 이렇게 방생해서 여기서 양식을 한 다음에 또 잡을 거예요. 와, 문어 진짜 많다. 문어 쇼핑 처음 보네 태어나서. 야야야 물린다. 오, 볼락 진짜 크다. 왕삼이라 그러죠? 문어가 아니요? 우와, 엄청나다. 자, 볼락 게임. 저 뭐야? 볼락 아니야? 정확한 이름은 오늘 솜뱅이 꽈라고요. 문어 같기도 하다. 우럭이랑 솜뱅이랑 교접 아니야? 뭘 그렇게 놀라? 혹시 종류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럭, 솜뱅이, 볼락 세 개 합친 것 같아요. 오, 저 뭐야? 뭔데? 황금 볼락. 와, 황금 볼락입니다, 여러분. 와, 처음 봐요, 진짜. 자, 여러분, 혹도 완전 대물. 우와. 진짜 이 미쳤다. 이 보이시죠, 여러분? 우와. 사이즈 봐. 소리 들려. 물 들어왔네. 룸뿜 소리야, 룸뿜. 자, 여러분, 이게 홍민곡개인데, 박하지랑 다 똑같은데, 색깔이 붉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는 일반 박하지 말고, 홍민곡개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게 조업 통발을 하면 나오는 맥인데, 너무 신기하게 생겼고, 이거 큰 거는 엄청 크죠? 엄청 커요. 그리고 얘 비늘이 없습니다. 맥이과는 맞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종류인지 모르겠으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은 댓글 좀, 오, 야, 야, 어, 이게 맛있겠는데, 근데? 얘 킵하나요? 네. 플라이야 가래. 잘 가. 저랑 벌써 45개를 건졌는데, 여기다 다시 미끼를 넣고 이제 빠치는 거죠? 미끼는 아까 엄마가 벌써 넣었어. 오, 역시 난 보지도 못했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통발하네. 고등어를 넣는 나그네. 자, 여러분 이제 저런 식으로 통발을 다 바다에 빠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오셔가지고 걷고 이런 식으로 하는 조업입니다. 바로 다음 줄 한번 걷들어 가볼게요. 오, 장어. 붕장어 사이즈 장난 아니다. 빵 보세요 여러분. 이거 거의 한 손에 이거 나랑 비슷한 쪽.
여러분 이게 숙임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위에 가시가 엄청납니다. 야, 오. 근데 저 맛있나요? 엄청 맛있어. 고급회. 고급회예요? 예. 열대어잖아. 지금 수온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열대 종류가 좀 많이 나오나 봐. 뭔데? 또 있네, 또 있네. 어우 귀여워, 귀여워. 북발이 새끼. 아, 이거 북발이 새끼야. 자, 여러분 여기도 북발이가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나중에 큰 거 나오죠? 큰 거 무조건 나오죠. 아. 어, 뭐야? 여러분 저번에 먹었던 꼼장어 진짜 크다 얘. 근데 저게 생긴 게 저래도 진짜 맛있고 여러분들이 먹는 꼼장어가 바로 저 꼼장어예요. 저거 봐봐. 저렇게 잡으면 얘네가 점액을 엄청 뿜어가지고 저 아직도 장갑에 지금 점액 있는 거 보이죠? 오. 자, 여러분 지금 열대 한 마리 더 나왔는데 청줄돔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마리 얼마라고요? 15만 원.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들한테? 네네. 이야, 이거 완전 고가인데. 내 돈 빨리. 오케이. 너 15만 원 먹어. 저게 자발이. 다금바리. 자, 여러분 드디어 다금바리. 오, 야, 크다. 능성어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주도에서 다금바리라고 불리는 자발입니다. 실제 다금바리는 정말 안 잡힌다고 하고 자발이를 다금바리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 한번 보여줘. 보리. 보리. 오야, 이 너무 다금바리 키. 오, 보건데 이거 특이하다. 사촌형. 형이야, 심지어. 네, 사촌형이에요. 형 내일 봐. 자, 여러분 지금 솔종개 나왔는데 제가 본 솔종개 중에 제일 커요. 와, 이 자리돔이에요? 우리가 아는 자리돔? 얘는 검은도 왕자리돔. 예전에 저희가 물회로 먹었던 게 요 사이즈고 지금 이거는 엄청 큰 겁니다. 오, 얘, 야, 박스피시 엄청 귀여워. 와, 이렇게 작은 박스피시 엄마. 제 동생이에요. 오, 형이잖아 얘가. 아, 뭐야, 뭐, 아, 얘, 얘가 형이네. 우리 이모부, 이모부. 오, 예. 여러분 보고 나왔습니다. 보고는 이를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무슨 보고예요? 황복. 자, 여러분 북발이가 나왔습니다. 오, 한번 보여주세요. 저 진짜 고급 생선이에요. 저 정도면 한 15, 20. 와, 저게 지금 15에서 20만 원짜리랍니다. 황이 맞지? 38개. 야, 좀 더 받아. 45만 원. 다른 가게 갈게. 이게 원래 바다에서 스펀지를 만들거든요. 자연 스펀지예요. 야생 스펀지. 어, 진짜 스펀지예요. 집에서 때 밀 때 이렇게 하면은 어, 부드럽다. 어, 부드러워. 러쉬보다 좋은데? 어, 러쉬 가스라이트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북발이 또 나왔거든요. 와, 이게 아, 비싼 마이크. 30만원짜리 마이크. 자, 여러분 지금 열대어 종합세트가 또 나왔습니다. 노랑자리라고 하는 열대어라고 하는데 해수어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한 마리당 5만원에서 10만원에 입양을 하셔서 키우신다고요. 제가 팔게요. 어, 부르님한테 파세요. 그럴까? 자, 얘네 다 방생해줄게요.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독가시치라고 하는 건데 오우야, 오우야. 장어 또 나온다. 이상하게 장어는 한 오야. 로스 물린 것 같은데. 뭐야? 예쁘다 이거. 여러분 되게 예쁜 미꾸라지 같이 생겼어요. 버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빵문이 나왔습니다. 아직 이거밖에 못 컸네. 나중에 먹히자. 부모님 모시고 와. 북발이, 북발이 상했네. 문어가 빠른 거예요. 맛있게도 빨았네 추배를. 내가 빨았어야 되는데. 어려워. 아니 먹는 거지. 그래도 아직 팔팔하기 때문에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매미새우. 어디 어디? 자, 여러분 오, 매미새우라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오, 진짜 특이하다. 이거는 만약에 해수하면은 진짜 키우고 싶은 그거예요. 맛있겠는데 그리고 이거. 자,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여기 집게다리도 있거든요. 약간 권투글러버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길쭉한 부채새우 느낌이에요. 형님 얘 선물. 어, 땡큐. 나 이런 거 좋아해. 자, 여러분 얘도 물맥인데 가시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진짜 부드러워. 은혜가 딱 좋아하는 느낌인데. 수염이 약간 주황색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민물 열대어 같이 생겼거든요. 약간 고대어 느낌도 있어요. 먹으면 맛있겠는데. 해들이 약간 주황색. 오오오. 얘도 일단 킵을 해놓을게요. 야, 오오오. 북발이 떠났습니다. 북발이 키가란 처음 봐. 자, 여러분 지금 기가 막힌 거 하나 나왔거든요. 이게 소라 종류긴 한데 안에는 지금 개구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기가 막힌 거냐면요, 은혜가 또 요런 거 수집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어패류 사이코패스거든요. 요런 거 또 말라 죽이는 거 참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 제가 주머니에 킵할게요. 들어가라. 자, 여러분 얘도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얘는 근데 열대어는 아닌 것 같고 되게 많이 본 물고기예요. 버릴게요. 자, 여러분 검문장어 겁나 큰 놈 나왔습니다. 이야, 저거 작아래. 작아. 저게 작은 거라고? 딱 이만해요. 에이, 거짓말. 리얼 리얼. 어떻게 이렇게 작아? 에? 세 번째 다리 꺼내. 오, 너무 나왔습니다. 60 되겠다, 60. 이야, 들어가라. 자, 여러분 지금 보건 형이 컵라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에 5,000원. 사기꾼 렉기야. 너는 5만 원. 야야야, 추베르 파고 먹어야지. 추베르. 맛있지? 엄마 보고 싶어. 너 못 가.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20분 정도 이동을 했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보이네. 자, 여러분 지금 이름 모를 생선이 나왔는데 오, 얘 물라고 입 벌린 거 보이시죠? 귀여워 뭔가. 곰치 같아. 오,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야야, 물지 마. 버려. 보통 작업을 할 때 이런 갯바위들 근처에서 통발을 놓고 하거든요. 왜냐면 요 갯바위 사이에 장어나 문어 이런 애들이 많이 숨어있기 때문에 요 근처에서 하는 겁니다. 말지치 말지치. 야, 우와 여러분 지치 사이즈 보세요. 오, 여기도 있네. 얘는 넓적지치구나. 아, 어, 다른 친구. 얘는 말지치, 얘는 넓적지치. 생이세요 보시면은 확실히 달라요. 뽀뽀 한번 시켜. 키갈 키갈 키갈. 우와, 솔종개 엄청나다. 솔종개가 여러분 때로 다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오, 다 솔종개. 우와,
문어 진짜 큰데 저거. 문어 보세요. 이게 돌문어입니다 여러분. 피문어가 아니라 돌문어예요. 우와 엄청나다. 우와 여러분 제가 봤던 뿔소라 중에 제일 커요. 보통 제주도나 이런 데 오면은 보이는 뿔소라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업 자원이기 때문에 보셔도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 근데 요 정도 사이즈는 일반 뿔소라의 두세 배는 큰 거예요. 미쳤다 이거. 와 여러분 혹돔 사이즈 보세요. 혹이 왜 나는 줄 알아? 왜? 꿀광. 야 너 요새 재밌다. 아 옆에 또 있네. 얘는 아직 덜 많았네. 와 문어 진짜 크다. 아아 들리니? 코 개쳐먹고 있는데. 자 여러분 작은 붕장어 나왔는데 저거는 방생을 할게요. 오 물러나 물러나. 야 살려줘. 야 녹아 얘 녹아. 자 여러분 보시면 얘는 진짜 손가락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해서 물라 그래요. 그럼 바로 플라이야 가래. 오 멋있다. 그럼 자 여러분 여기 문어 장어인데 둘 다 지금 대형 사이즈 들어왔어요. 오 장어 진짜 크다. 야야야 물리지 마. 오 와 문어 좋다. 쟤 왜 자꾸 붙이는 거야? 애완용이야? 이름 뭐야? 헌터파. 어? 장어 커요? 오 얘는 물리면 손가락 아작납니다 여러분. 아나고 중에 최장 사이즈. 오 한 손에 좋은 거 같은데? 살짝. 살짝. 자 그럼 방금 뱅에돔이 나왔습니다. 여기 딱 보면 깜냥 색깔이 있죠. 이러면 긴꼬리 뱅에돔이에요. V라인 V라인. 어 얘 놔줘야겠다. 너무 작아. 바리아바사 조심가. 어? 바다포도네. 한번 먹어볼까? 너 먹으면 나도 먹을게. 하나만 먹어볼게. 자. 투베르. 개짜. 근데 맛있어. 먹어봐. 진짜 딱 한 알만 먹는다. 딱 한 알만 먹어봐. 응? 먹을만해? 먹을만해? 그럼 다 먹어봐. 오와 저 점액질. 꼼장어는 이 점액질 때문에 어창에 나오면 어창이 망가지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가 죽어요. 아가미에 저 점액질이 들어가서. 아 저게 쟤네들의 방어 수단이거든요. 보고가 몸 부풀리는 느낌처럼. 바로 해주네. 센스 좋아. 자 여러분 지금 콜리님이 꼼장어 점액질을 모아가지고 오 저거 해파리 같다 멀리서 보니까. 오 오야 그 버려주세요 버려주세요 버려줘. 자 여러분 여기에 거미불가사리라는 건데 제가 저번에 먹었었거든요. 요거 낙지라고 하고 보여줄게요. 형 낙지 낙지 어?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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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먹어 먹어. 자 여러분 돌멍게란게 나왔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이거 돌이에요 그냥. 버리면 되죠? 아, 아니야 돌. 돌멍게라고 하는데 진짜 맛있다고 합니다. 바로 킵해주세요. 아 뭐야 버려도 되네. 자 여러분 지금 처음 보는 물고기 나왔는데 요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다금바리 새끼 아니야? 어 그럼 챙길까? 키우자 주머니 넣어놓을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끝이 났고 돌아가서 한번 최종 조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당나당. 자 여러분 지금 양식장 도착했는데 여기다가 잡아온 녀석을 다 넣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쪽에는 생선을 넣었고 오른쪽에는 문어를 넣었거든요. 문어는 싸우기 때문에 지들끼리 최대한 빨리 빼놓는 게 좋습니다. 자 저 통 안에 문어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저런 통을 해놔야 싸우지 않고 오는 동안 멀쩡한 상태의 문어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리돔, 솜뱅이, 볼락 이런 애들 넣어놓은 거고 이쪽에 막 홍민꽃게 이런 거 있고 저기 문어 왜 빼놓냐면 약간 시들시들한 애들 있죠. 어우 방금 던져졌네. 자 저런 애들은 저희가 준비를 할 겁니다. 콜리야 진짜 고생 많았고 혹시 형한테 뭐 줄 수 있는 생선이 있니? 일도 안 했는데 없지. 없어? 꿇을 수 있어? 꿇으라고? 형이 그래 너보다 5살 형인데 어떻게 너한테 무릎을 꿇니? 난 무릎 꿇어본 적이 없어. 제발. 형을 위해 준비한 게 따로 있지. 아 역시. 아 우리 형. 야 이 리발렛기야. 안녕. 아니야 아니겠어. 아니야 말도 안 돼. 이건 장난이었지. 진짜로 줄게. 형이 이때까지 먹었던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거야. 뭔데? 일단 북발이 아니오. 일단 하나. 그리고 한 손 더 줘봐. 무서워. 눈 감고. 네 기대합니까? 네 기대합니다. 야 이씨 보고랬기야. 장난치지 마. 다금발이 아니오? 맞아 자발이. 자발이 여러분 복발이나 자발이 은혜라 집에 가서 바로 한번 조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최고 보조 다금발이와 복발이를 잡아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수염 그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은혜가 꼭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벗을게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근데 이래끼 더 준비했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 점이 있는 게 복발이에요. 두 개의 생김새는 얼굴은 둘 다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모양이 예쁘죠 이거는. 약간 왕 공포증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두 개 전부 다 굉장히 고급 생선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코에 빼라. 안 한다 했잖아 은혜야. 내가 이거 내 콧구멍 벌렁을 알아서 빠져. 셋 둘 하나. 자 여러분 다금발이 요 정도 되는 거면 시가 얼마일 것 같아? 13만원. 한 25만원은 될 거예요. 키로당 10만원 이상씩 팔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정말 고가의 어종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금발이라고 불리는 요 녀석에 대해서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요 녀석을 가지고 다금발이라고 하고 당연히 팔고 있는데 사실 요 녀석은 다금발이가 아니라 자발이라는 녀석이에요. 진짜 다금발이는 전설 속의 물고기로 1년에 몇 번 안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다금발이를 맛본 사람은 거의 없고 보통 자발이 요거를 다금발이라고 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냥 오늘 기분 좋게 다
작은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요 고급 어종 두 마리를 어떻게 먹었냐. 사실 이런 고급 어종을 회로 먹는 게 맞습니다. 구이나 조림이나 이런 거를 먹으면 욕을 개쳐 먹어요. 근데 얘는 이미 죽었잖아요. 자 그래서 말이 꼬이네. 자 여러분 저 빨간 코를 끼우면은 말이 되게 빠르게 잘 나오거든요. 장착. 자 여러분 사실 회는 살아있을 때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급속 냉동을 시켰기 때문에 회는 안 되고 뭘로 먹을 거냐. 바로 타닥기로 와. 타닥기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요 녀석 두 마리 그냥 타닥기만 먹냐. 아니죠. 초밥 만들어서 작은발이 복발이 타닥기 초밥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손질할 건데 얘는 죽어있고 비늘도 맞으니까 뭐 해야 돼 은혜야. 바로 하나 둘 셋. 오크로거다. 50만원짜리 플라이어 가래. 자 일단 이 녀석 제일 더러운 거 뭐예요? 비늘. 그렇죠. 하나 둘 셋. 워터야. 도다. 작은발이로는 비늘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냥 쏴쏴 해도 쫙쫙 벗겨집니다. 지느러미 봐봐 은혜야. 이거 딱 하면 바로 그냥 구멍 뚫리거든요. 이거 한번 구멍 뚫려봐. 왜 자꾸 지느러미 같은 거 만지래? 구멍 한번 뚫렸으면 좋겠어가지고 시청자들도 보면 재밌어하거든. 구멍 뚫렸네 이렇게. 무서워. 무서워. 우와.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지느러미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도 싹 다 잘라줄게요. 라삭. 사무라이. 자 그리고 얘 밑에 보시면 여기가 엄청나게 두껍게 있거든요. 이것도 싹 다 잘라줘야 돼요. 라삭. 롯밤레끼. 자 그럼 북발이도 똑같이 잘라줄게요. 우와 여러분 얘는 야 뭐가 있어. 우와 안돼. 너 한번 해봐. 뭐 안되면 나도 안되지. 뭔 소리야. 네 어깨 봐봐. 이거는 뭐 거의 이거 자꾸 계속 말하는데 아 진짜 열받아 죽겠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은혜한테 DM 좀 보내지 마세요. 어깨 몇이냐고 은혜한테 DM 엄청 많이 보내시는데 나중에 그 스트레스를 은혜가 저한테 풀더라고요. 누워있다가도 갑자기 뺨 맞고 자기 전에 은혜야 잘자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깨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금지. 뒤에다가 쓸 거잖아. 뭐를? 은혜한테 DM 보내세요. 어떻게 알았지? 그냥 딱 가위를 한번 집어봐. 이건 안 잘리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새끼. 은혜가 또 이런 거 하면은 그거 보거든요. 오! 오! 뽑았어? 약간 이거 사랑니 뽑는 느낌인데? 맞아.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 따라하지 마. 짱나니까. 푸식 푸식 푸식. 오! 이게 안쪽에 있었던 거야? 한번 구멍 뚫어보다. 어디 어디? 아! 맞아. 푸식 푸식. 아! 뒤질래? 점 생겼잖아. 와 여러분 이 북발이는 안에까지 가시가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가 조진다고. 무서운 애예요. DM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보내세요. DM 보내세요. 야! 다 조져. 운둥이를? 운둥이 아니야. 곰팡이라고.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 다 해줬으면 플라이어 가래! 일단 얘네 머리부터 따고 내장을 따줄게요. 라사. 살 하얀 거 봐라 야. 라스 라. 자 여러분 머리가 안 쳐져가지고 요걸로 할게요. 짜세 사무라이. 됐다. 자 이렇게 머리 닿았으면 머리는 버려주고 다금바리도 똑같이 해줄게요. 라사 사무라이. 어때 이렇게 박력 있고 소리 지르고 이런 모습 보면 그게 박력 있냐? 그럼 네가 생각한 박력은 뭔데? 너 아니야. 내가 뭘 해도 아니야? 예를 들어 막 이런 거 침대로 와. 너무 싫다. 따뜻하게 패딩 입어. 기분 개나쁜데? 그럼 진짜 박력. 벗어. 뭐야 벗어. 한번 벗어볼래?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마리 다 대가리 따졌으면 내장부터 빼줄게요. 워터야 내장 다 빼버려. 내장 빼 내장. 자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다 손질이 됐으면은 작은 마리부터 회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은혜야 잘 떠야겠다. 비싸. 그렇지. 아 벌써 망한 거. 아니요 밑에 봐봐 지금 보고 있어. 라상렉이야. 두루룽. 오 잘 떴지. 여기 살 많은 거 아니야? 내가 왜 남겨온 줄 알아? 장모님한테 짬 처리할 거거든. 이렇게 짬 처리야. 자 여러분 그래서 요거 두 개 하면 너무 많으니까요 작은발이도 반, 북발이도 반만 해가지고 장모님 한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발이도 떠볼게요. 북발이 진짜 뒤질래? 북발이도 진짜 비싸요. 자 여러분 뒤쪽은 마법의 주먹 할까요? 하나 둘 셋. 북박박. 자 여러분 지금 살의 색깔을 보시면은 북발이가 훨씬 허해요. 이게 상한 게 아니라 그냥 얘네 속살이 좀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나머지 북발이는 장모님 짬처리. 야 바닥 닦아. 니가 닦아. 나 안 닦을 거야. 니가 닦아. 니가 하라 그랬잖아 이거. 아씨 상데렐라는 어려서 리발키문네를 만나서 롭되고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갈비뼈죠. 요거 날릴 건데 뱃살이 제가 항상 날려버리잖아요. 요거 비싸잖아 은혜야 맞지? 살렸다. 뭐야 이 뱃살 왜 처먹어. 제일 맛없는 거. 껍질을 까줄게요. 얘 껍질 진짜 잘 까지네 은혜야. 숭숭 까이지. 오 라사 사무라이 대 우와우. 근데 살은 다 잘렸죠? 뱃살 맛없어요. 못해서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냥 제가 맛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싫어하고 은혜도 느끼한 거 싫어. 은혜 때문이네. 니 때문에 안 하는 거야. 니 입맛 구린 놈아. 자 여러분 그래서 요것도 요 네킨에 싹 올려두고 북발이는 뱃살 있죠? 저 안 좋아해요. 자 이렇게 했으면 얘도 똑같이 손잡이 딱 만들고. 저게 얼마치요? 8,000원은 될 것 같은데. 8,000원이면 붕어빵이 몇 개야? 아 말 좀 걸지 마. 야 나 이거 뭐 찾았다 재능. 야 이거 뭐야 잡힌 거 맞아? 자 여러분 여기서 아 안 되잖아. 왜 말 걸어가지고. 니 때문이야. 졸라 담다 탄색.
아 론나 아까워. 또 80원 나가. 이거는 13,000원이야 리발. 자, 여러분 북발이는 생각보다 껍질이 되게 연한 것 같아요. 아 북지박파 북파파 이거였어. 갑자기 지금 8,000원 13,000원 21,000원 날렸는데 북파라바바바바 이게 급하다고 지금? 어. 아 개빡 파야. 뭔지 알겠다. 어 그래 알겠어. 잘 들어. 지금부터 네가 잘못한 걸 얘기해줄게. 너가 말을 걸어가지고 내가 평소에도 껍질이 벗기는 걸 잘하는데 껍질이 삐게 났어. 그 다음에 13,000원 딱 날려서 기분 상했을 때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북파라바바 북파파 북치바바 북치기 바빠 북바바 플라이어 가래. 근데 뭔지 알지? 북치바바 북바바 왜 불러? 북치기 바빠 북바바 너 어제 뭐 했어? PC방 갔어? 클론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북발이랑 다그마리를 내키네 수분을 빼는 동안 소개할 게 하나 있습니다. 문어숙회입니다. 콜리님 네 부모님이 직접 거문도에서 잡은 자연산 해산물들로 거문도 시푸드라는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판매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요거를 조금 홍보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가져왔는데 요거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요런 상태에서 전자레인지 이제 몇 번만 딱 해서 나오면 문어숙회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신선한 해산물을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문도 시푸드를 검색해서 주문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도중에 얘네 수분이 다 빠졌거든요. 열어버섯. 자 여러분 요 잡아 다리를 싹 올려두고 자 요 북치기를 옆에다 싹 올려둘게요. 자 먼저 다금발이 라삭. 자 이제 북발이 한번 썰어볼게요. 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요쪽은 다금발이 요쪽은 북발이 딱 요렇게 보시면은 색깔 차이도 심하고 딱 봐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토치로 하기 전에 제가 초밥을 만든다 그래서 밥을 먼저 초밥처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 오늘 밥 돼있어? 응. 약밥 아니지? 응. 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한지 48분밖에 안 됐네. 열어버섯. 저기 근데 이건 너무 해반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콕 넣은 거 아니야? 야 너 이래끼야. 봐봐. 야 뒤질래? 딱 맞잖아. 아니요. 아 맞. 자 여러분 초밥은 그냥 밥으로 하면은 싱겁잖아. 그래서 단촛물 이런 거 만들어줄 거예요. 릭초어 랄짝만 딱 넣고 럴탕 살짝만 딱 넣으면 됩니다. 로금 살짝. 자 이렇게 하고 아메리칸 스타일로 하나 둘 셋 조절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약간 이제 더러운 거 안 할게. 아 미안해. 아, 너무 재밌어. 너를 놀리는 게 평생 놀릴 것 같아. 근데 너도 그래줬으면 좋겠지. 어느 순간 내가 그냥 이렇게 TV만 보고 힘도 없고 은혜야 뭐 먹을래? 이런 거보다는 활기차게 은혜야 뭐 먹을래 오늘? 이게 낫지? 아니 아 죄송합니다. 은혜 취향을 아직 몰랐네요 제가. 죄송해요. 분명히 좋아했는데 너가 실망을 할까 봐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럼 차라리 힘 없는 게 나? 아니 너무 근데 극단적이야. 아 평범 있지 수입항. 자기 오늘 뭐 로맨스 땡, 영화 땡. 하나 보면서 베스킨라빈스 민트초코 빨면서 어디 한번 빨아볼래? 민트초코? 아니 그러면 무슨 맛을 빨고 싶니? 뭘 자꾸 빨아내. 아 그거 빨기 싫구나. 뭐 빨래? 다금발에 빨래? 너 왜 기절하려고 그래 지금. 자기야 정신 차려봐. 아 진짜 싫어. 자 다음은 이제 요 장갑에다가 밥을 초밥처럼 만들어줄 건데 초밥 자기는 한번 따봤을 때 303알 260알. 자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여기다가 싹 올려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쫙 10개를 나열했으면 고추냉이로도 안 뿌려줄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알지 은혜 전문가들은 고추냉이 빡빡빡빡빡 하는 거 보여줄게. 간다. 끝났네. 이거 그거야? 영신 콘텐츠. 그럼 몇 등 할 것 같아? 1등. 자 여러분 요렇게 와사비 다 됐으면 요래끼들 잠깐 대기시켜놓고 요래끼 다시 봅니다. 근데 자 요래끼도 올 거예요. 틱 돌려버섯 가스 파야. 6점 나오는 거 보이지 은혜야? 자 이렇게 겉면 반수 때렸으면 뒤집어줄게요. 다시 한번 파야. 와 얘네가 부위마다 너무 달라. 얘네들은 조금 기름지고 이렇게 살인 애들 있죠. 자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타버려요. 자 여러분 요런 식으로 다금발이 타닥기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얘 한 마리 남았거든요. 얘는 그냥 한번 이따가 먹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북치기 밥밥 북밥밥 차례 파야. 자 여러분 북발이도 싹 조져가지고 올려버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다 올려줄게요. 자 근데 요 문어 있죠? 양이 너무 많으니까 요거 하나로만 딱 해가지고 여기 놓고 전자레인지 데울게요. 열어 넣어 닫아버섯 1분 렛츠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의 다금바리와 북바리 그리고 문어숙회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선 기본빵인 문어숙회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안 좋아하는데. 너 좋아해 어쩌라고. 자 바로 먹어요. 초베르. 와 너무 맛있어.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전자레인지만 딱 1분 돌린 거거든요. 와 방금 잡아서 삶은 거 같다. 우리가 문어 바로 잡아가지고 많이 삶아봤잖아. 대왕 문어. 와 훨씬 맛있어. 나 먹을래? 어. 너는 오늘 좀 빡치니까 제일 조그마한 거 이거 먹어. 쭈룩. 별로 안 질기지? 맛있다. 쫀득쫀득해. 진짜 너무 쫀득쫀득하고 여러분 거문도 씨부터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금발이 북발이 둘 중에 뭐 먼저 먹어볼까요? 은혜씨 북발이 북발. 자 그럼 요거 제일 큰 거 있죠? 란장에다가 푹 담갔다가 한 점에 3만 원. 자 팔아먹어요. 초베르.
여러분 이거는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회로 먹어야 돼요. 이게 타닥기로 먹으니까 실제 완전한 질감을 모르잖아요. 안에는 지금 완전 회고 겉에만 지금 타닥기로 익힌 거잖아요. 안에 그 살결이 완전 달라요. 너무 맛있어요. 아 빨리 해. 촬영을? 어. 촬영 빨리 하면 대충 찍게 된 거 너 지금 개 빠진 거야. 아니 빨리 나를 주라고. 알았어 미안해. 와 미쳤네 이거. 알았어. 뭐 근데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 맛있지? 고기 같은데? 너 진짜 잘한다. 이런 리액션 잘 안 나오는데? 오늘 왜 이렇게 어깨 좁아 보이지? 오 가오나 씨 같아 오늘. 어때? 진짜 부드러운 소고기 같은 느낌이야. 아 맞네. 소고기 반숙한 느낌이에요. 레어로. 어쨌든 여러분 진짜 개맛있습니다. 말이 안 되고 맛있어요. 나 이거 제일 큰 거 먹어볼게. 간장 콕 찍. 아 아니야. 은혜 끝으로 먹지 마. 투베라. 와 식감이 진짜 미쳤다. 근데 이 회의 맛을 진짜 알고 싶어요. 지금 타닥기로 해서 뭔가 살짝 아쉬운 느낌이라가지고 탱탱할 것 같아. 회 먹으면 진짜 땅땅할 것 같지. 맞아. 은혜가 타닥기 먹고 요 정도 반응 일으켰다는 거는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다금바리 회를 한번 먹어볼 건데 자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은 완전 달라요. 왜냐면 요거는 위에 살이고 얘는 이게 지방이거든요. 저는 요 기름진 부분 먹어볼게요. 자 란장 이제 콕 찍어가지고 자 바로 먹어볼게요. 자 초베레 북지기 밥밥 북밥밥 쓰레기. 거짓말. 야 진짜로 다금바리가 북바리보다 조금 더 높아요. 생선급으로 따지면.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 야 이거는 그냥 말 안 없네. 이건 뭐죠? 이거? 그럼 다금바리. 아 미안. 너 초장 좋아하잖아. 초장. 설명할 수 있겠어? 한번 말씀해보세요 선생님. 얘는 약간 초장처럼 밀도가 꽉 차있는 느낌. 그래서 내가 씹을 때 쫀득쫀득 이렇게 그런 느낌이고 얘는 약간 한 그런 고기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약간 이거 다른 음식으로 치면 뭐 같아? 설빙. 설빙 초밥. 이거 요거는 연유 3종 세트 같은 느낌이네. 어 맞아. 이거 딸기 시럽이고. 이 사기꾼 리발렛기야. 살코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 북발이. 이거 약간 지방 껴있는 그런 느낌. 아 여러분 진짜 은혜 말이 많은 게 북발이는 진짜 살이 꽉 찬 느낌 그리고 다금발이는 기름진 느낌이에요.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일부러 요거 하나 남겨놨어요. 이제 밥의 느낌이 없이 먹어볼게요. 초베르. 야 밥 다 버려. 야 이거만 먹어야 되네 은혜야. 완전 기름지게 미쳤어요. 아 뭐야 근데 왜 여기서 먹으라고 여기 가져왔는데. 아 와 진짜 식감 대박이야. 와 됐어? 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우리 다음에 우리 제주 갔을 때 다금바리 꼭 사 먹자. 북발이라 그지? 그래? 그리고 참게 잡자. 따 아워.